안녕하세요. K 사전 깜냥입니다. 싱크웨이에서 출시한 오디오 믹서 AM5를 간단하게 활용해보기 위해서 OBS를 통해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 방송을 진행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 저처럼 뭐 게임 화면을 녹화해서 편집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 다음에 뭐 유튜브에 업로드 할 수도 있겠고. 용도는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저는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만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디오 믹서를 잡아줘야 돼요. 자, 파일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오디오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서 미리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USB 오디오 코덱이라고 있어요. 이게 AM5입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마이크 보조는 라인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당연히 마이크는 라인 포트에 꽂혀 있어야겠죠? 뭐 여러 가지 그다음 설정할 게 많아요, 사실. 근데 그런 거는 다른 곳에서도 많이 뭐 설명하고 있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을 진행을 해볼게요. 저는 뭐 간단하게 스타를 진행할 건데, 뭐 게임을 제대로 하는 건 아니고 컴까기를 하다가 중간에 끊을 거예요. 아, 종종은 저그가 걸렸습니다. 뭐 저그가 걸린 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AM5는 전문가가 사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요. 일단 채널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이고, 채널 수가 부족한 만큼 설정할 수 있는 항목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이펙트를 한 번에 많이 사용하는 전문가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합하고, 뭐 개인 방송 지금처럼 뭐 게임을 틀어놓고 목소리를 입히면서 생방송을 하거나 녹화를 할 때는 충분히 뭐 만족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혹은 MR을 틀어놓고 뭐 목소리를 입히는 정도까지는 뭐 사실 제가 여기서 약간 탐탁치 않은 느낌을 준 이유는 기본으로 내장된 칩셋의 성능이 좋지는 않아요. 16비트에 48,000Hz까지 지원을 하는데, 사실 요즘 내장 메인보드에 추가되는 칩셋들도 그것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운드 카드 대용으로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믹서를 사용하는 이유는 노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륨을 조절할 수 있고, 뭐 이펙트도 추가할 수 있다는 점, 이 장점이니까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믹서를 사용하는 거라서 존재의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있고 AM5는 이펙트가 에코 정도를 추가를 할수 있어요. 에코를 그럼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요게 반 정도 노브를 돌렸는데 다 돌리지 않은 이유는 약간 과해요. 다 돌리면 과한 느낌이 있어서 반 정도 돌렸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반 정도도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좀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긴 하네요. 다시 원래대로 줄여서 자, 뭐이 정도면은 다 살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뭐 기능이 워낙 간단한 제품이어서 뭐 제가 게임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이걸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할 만한 다 했으니까는 여기서 이제 끊도록 하겠습니다. 끝.